안녕하세요. 카이즈유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BMW의 7세대 3시리즈 시승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제 옆에 있는 이 BMW 하얀색 3시리즈는 코드명 G20이고 많은 분들이 3시리즈 이제 출시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3시리즈의 외관은 이전 모델 대비해서 전장이 76mm 길어진 4709mm, 전폭은 16mm가 늘어나서 1827mm, 또 전고는 6mm 높은 1435mm고요. 휠베이스는 41mm가 더 길어져서 2851mm로 기존 대비 차체가 더욱 커졌습니다. 또 신형 3시리즈는 이전 모델과 대비했을 때 무게가 55kg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앞뒤의 무게 배분이 또 50대 50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배분이 구현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게중심 역시도 10mm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체 강성이라든지 또 서스펜션의 강성을 향상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전면 디자인은 딱 보셨을 때 아마 키드니 그릴이 상하로 확장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전에는 이렇게 헤드램프와 그릴이 약간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였다면 현재는 이 크롬 디테일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전체적으로 와일드하고 공격적인 형상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의 경우에도 원래는 엔젤아이즈의 어떤 형상을 띄었었는데 지금은 각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날렵하게 디자인이 된 모습입니다. 아래쪽에도 약간의 굴곡을 넣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를 배가시켰고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에는 또 하이빔 모드에서 레이저 라이트 기능이 발휘가 되는데요. 이전 라이트 대비해서 두 배나 멀리, 그러니까 약 600m 정도 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 역시도 지금 범퍼와 안개등이 분리된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또 안개등은 이렇게 공기 흡입구와 맞닿아 있어서 T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보시면 보닛에 이 라인들이 상당히 날카롭고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BMW에서 이번 신형 3시리즈는 뭔가 와이드하고 강인한 디자인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측면의 캐릭터 라인이 변화한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이 상단 캐릭터 라인도 인상적이지만 아래쪽 하단이 이렇게 위쪽으로 흘러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이 3시리즈 스포츠 세단의 어떤 이미지를 더욱 스포티하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후면은 L자형 리어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입체적인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고 또 깔끔한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전면과 마찬가지로 후면부에도 T자형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범퍼의 형상이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역동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중형 세단의 어떤 기본적인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고요. 대신에 좌우로 또 약간의 소량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또 봄 날씨여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피크닉 박스라든지 소량의 짐을 실어서 가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내 디자인 역시도 이제 완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변화를 이뤘는데요. 제 앞에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고요. 또 그 옆으로는 10.25인치의 플로팅 타입 모니터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상하의 높이보다는 좌우 너비가 좀 강조가 됐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계기판과 뭔가 일체형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시인성이 보다 확장됐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조 버튼들도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어 노브를 중심으로 주변 디자인이 변화를 이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엔진의 시동 버튼이 여기 기어 노브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대시보드에 있는 공조 버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스포츠 세단인 3시리즈를 운전할 때 뭔가 운전의 집중도를 높여주는 그런 디자인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신형 3시리즈는 국내 320D 디젤 모델과 330i 가솔린 모델 두 가지 라인업이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320D 모델은 기본 모델과 럭셔리, M스포츠 패키지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고 또 330i는 럭셔리와 M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은 디젤 모델인 320D의 경우 2000cc 4기통 디젤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가솔린 모델인 U330i는 2000cc 4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최고 출력이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을 발휘합니다. 복합연비는 320D가 리터당 14.3km, 330i는 리터당 11.1km입니다. 신형 3시리즈의 국내 판매 가격은 5,320만원에서 6,510만원이고요. 옵션 패키지 추가 가격은 이노베이션 패키지가 300만원, 프리미엄 패키지가 최대 110만원, 인디비주얼 패키지는 최대 160만원입니다. 3시리즈의 주행 성능은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로 이제 나왔는데요. 지금 저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330i 럭셔리 모델을 제가 탑승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일단 정숙성 면에서는 딱 타자마자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이제 다른 기자분이 운전을 하셔서 조수석에 타 있었는데 터널을 지날 때조차도 너무 정숙해서 일단 깜짝 놀랐고요. 어떤 아무래도 터널로 들어가게 되면은 풍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소음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스티어링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행사장에 M 스포츠 패키지 모델도 있었는데 그 모델에 비해서는 이제 당연히 스티어링이 조금은 두께감이 얇지만 그래도 조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현재 저는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티어링이 조향이 딱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찾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세를 딱 잡아주고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는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게 정말 날쌘 그런 뭔가 이렇게 헐렁한 가벼움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면서 조향을 하는 그런 뚝심있게 지키면서 조향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 설정을 해놔서 이렇게 급가속을 시도했을 때 초반 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브레이킹이 지속될수록 더 담력이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제 컴포트를 느꼈으니까 한번 스포트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모드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스포트랑 그다음에 컴포트,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기음부터가 달라졌죠?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배기음부터 달라졌고 스포트에서는 서스펜션이 한층 탄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페달을 밟으면 민감도가 좀 살아났어요. 밟는 대로 이렇게 소리 내는 것과 함께 느껴지시죠? 그다음에 조향도 지금 스티어링의 무게감 역시도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게 막 온몸으로 체감할 정도의 변화는 없지만 조금 더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세팅됐다 그리고 스티어링이 묵직해졌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워낙에 이런 고갯길에서는 이제 운전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정말 가속을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차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4륜 구동이 또 지원이 되다 보니까 후륜의 그런 날렵한 느낌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지금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돼가지고 이 스티어링이 스스로 뭔가 조향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급 감속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담력이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의 담력이 초반 응답성은 좀 더 세졌네요. 감속을 시도를 해봐도 배기음 자체도 듣기 좋은 소리를 또 BMW 측에서 구현을 해내셨겠죠? 그러니까 달리는 재미,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향 실력이 진짜 장난 아닌데? 연속적으로 구비를 쳐도 조향 자체가 각이 굉장히 잘 들어요. 자세를 또 완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트는 사실 그렇게 푹신푹신한 시트는 아니에요. 이게 스포츠 세단이기도 하고 약간 스포츠의 중심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부드럽고 푹신하고 이런 시트는 좀 지향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뭐 탄탄하고 이렇게 몸을 딱 지탱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BMW에 이렇게 왜 저희가 골목길 같은 데에는 차가 옆으로 많이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그런 골목길을 지나다가 이제 더 이상 뭔가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후진을 또 보조해주는 장치가 새로 탑재가 됐대요. 그래서 50m를 후방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차가 알아서. 그런 기능이 또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참 요새 차들이 기능이 참 좋아졌어요. 네, 이제 서울에서 시작됐던 장소 코엑스몰로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정말 3시리즈가 딱 새롭게 출시됐다고 해서 그냥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3시리즈가 어땠는지 짚어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시승기는 또 나중에 3시리즈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